그림 그리기 좋아하시나요? 예술에 관심이 있나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것만큼 재밌는 게 또 없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만들고 내가 보고 싶은 이미지 혹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를 창작해낸다는 그 기쁨이 사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예술, 멋져 보이지만 왠지 멀게 느껴진다고요? 깊고도 넓은 예술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줄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대학교 조형예술학부 서양학과에 재학 중인 박찬영이고요. 한국인 아버지랑 태국인 어머니 밑에서 안산에서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조형예술학부는 시각적인 예술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전공이에요. 회화 작품부터 해서 입체, 설치 작품, 혹은 영상이나 미디어까지 사람이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전반적인 모든 예술을 통틀어서 배우는 학과입니다. 예술대학의 수업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되게 본격적이네요. 헬기가 나와있죠. 테라코타랑 철 용접 결합해가지고 구조물 만드는 거 하고 있어요. 음악이 그 음으로서 이야기를 만들고 작가가 글로서 이야기를 만들면은 시각예술가는 이런 조형 언어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로 이야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테라코타랑 쇠로 이루어진 구조물인데 되게 단단하고 강한 소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거랑 대비되는 좀 부드러운 소재인 실로 좀 이런 연결점을 찾고자 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잡는 키워드가 보통 연결이고 공동체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다른 진료임에도 하나의 화면 안에 구성이 되면서 이런 어우러지는 것들이 좀 시각적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양한 재료를 톱질하고 용접하고 손으로 주물러 자신만의 이야기를 완성해 가는데요. 찬영 씨의 작품과 독특한 작업 방식은 학과 친구들 사이에서도 자주 언급되죠. 우리 사이에서는 항상 그 있잖아요. 이슈 메이커. 찬영아 한번 화두를 던져볼래? 맞아. 하면서 약간 재밌는 얘기 좀 이끌어봐. 네. 근데 약간 그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약간 뭔가 어려운 거를 갑자기 꼬집는다 해야 되나? 뭐 짜잘짜잘한 거의 낙서 위주의 작업을 가장 많이 하고 그 작업에 대해서 이거를 왜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걸 찾고 싶어 라고 대답을 해요. 공동체의식 같은 거를 얘기할 때도 있고 군중심리 같은 거를 얘기할 때도 있고 좀 무거운 주제일지라도 조금 더 가볍고 유쾌하게 풀어내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술대학 교수님 한 분이 학생들 작품을 둘러보러 오셨네요. 찬영이는 여기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구조물들을 약간 접합하면서 뭔가 조형적인 연구로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뭔가 조형적인 의미가 막 발생하려고 하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디서 구한 거야? 학교 그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주웠거든요. 조합이 되면서야 비로소 작품이 되는 거라 그게 뭔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진로에 대한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나눠보려 합니다. 사실 이 순수 예술, 그러니까 작가의 길이 막막한 그런 느낌이 강한 것 같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려왔고 지금 여기 와서 그림을 그리고 제 속에 분명 열망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작가를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진짜 현실적인 거.
경제적으로 내가 네. 살아갈 수 있을지 네.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또 한 가지는 끝까지 창작 활동이 내가 그만한 열정이 있는지 그런 고민들이 될 것 같아. 구체적으로 뭐 각 지자체 문화재단이라든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제도라든가 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각 그 갤러리들에서 네. 공모 형식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작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 그래서 작가를 하는 게 사회와 고립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회 속에 내가 들어간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술가의 길을 먼저 걸은 선배이기에 교수님의 격려와 실질적인 조언은 찬영 씨에게 크나큰 도움이 되죠. 찬영 씨는 요즘 개인 작업에 한창인데요. 나는 그림을 왜 그리고 있는가? 그 근원지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나는 이런 결합되어 있는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에 이 작은 오밀조밀한 것들이 뭉쳐있을 때의 웅장함과 그런 것들을 느끼고 엄청 조그만한 것들이 모여서 뭔가를 해내는 그런 게 저는 되게 멋있게 보여지는 것 같았어요. 화합이고 평화죠. 네, 오밀조밀 잘 모여서 그렇게 다 다른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 찬영 씨의 발걸음이 어디론가 향합니다. 캠퍼스의 보물이자 예술가에게 무한한 영감을 주는 곳. 여기는 그 인천대학교 아트스페이스 인이라는 공간인데 개인전이나 혹은 대학원생이나 학부생들을 전시 공모를 하고 있어요. 찬영 씨도 이곳에서 곧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작가라는 것이 사실 전시를 계속 기획하고 전시를 진행하는 직업이잖아요. 작가랑 관람가를 연결하는 하나의 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작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또 상호작용하면서 이런 것들이 작품이 완성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시 공간이 어떻게 보면은 작가들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공간이죠. 머지않아 이 공간에 찬영 씨의 작품이 걸리게 되겠죠? 예술가의 길, 누구나 알다시피 그리 순탄치 않습니다. 찬영 씨의 삶도 결코 쉽지 않았죠. 다문화 구성원이 많은 도시 안산. 이곳이 찬영 씨의 고향인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안산에서 쭉 살아왔어가지고 사실 안산이라는 곳이 되게 익숙하거든요. 완전 어릴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태국이 어디 부산이나 제주도처럼 하나의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엄마는 태국에서 왔어 이렇게 하면 어? 태국? 태국이 어디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태국? 좀 멀리 있대?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어? 거기 외국이잖아? 해가지고 어? 그럼 너네 어머니 외국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어? 한국 사람이 아니었나?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당뇨합병증으로 시각장애를 얻으셨어요. 어머니가 혼자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고 아무래도 형편이 네, 좋은 편은 아니었어가지고 장학금 형식으로 저는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미술을 하게 된 것도 결국은 지원이 없었으면 제가 미술을 못했을 수도 있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찬영 씨가 예술을 할 수 있게 디딤돌이 되어준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이주 배경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그리고 마음에 품은 꿈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기관이죠. 오, 찬영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네.
오랜만에 고마운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저희 센터는 이제 만들어진 지 13년 됐고요. 하나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하나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 필요한 자원이 뭔지 서비스가 뭔지를 알게 되고 연계가 되는데 누구든지 가능하고요. 지원이 이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찬영 씨의 소중한 어린 시절이 복원되어 있는데요. 이게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짜르르 그린 그림들이에요. 센터 안에는 색연필이나 사인펜, 뭐 종이 같은 게 항상 있었으니까 응원해주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제 재능을 알아주시고 저를 위해 많이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와서 제가 미술을 할 수 있었다. 한 소년의 꿈을 이뤄주려고 막 이렇게 도움을 준다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작가로서 약간 성공을 하고 뭔가 이것저것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이게 그때 그룹전 때 전시한 건데 그때 되게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예, 게 예. 되게 정리랑 막 이렇게 어엿한 예술가가 된 찬영 씨. 선생님들은 그 모습이 기특할 따름입니다. 자기 진로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는 찬영이가 받았던 것처럼 입시를 위해서 배우는 학원비 지원을 했고요. 손 내밀면 언제든지 우리는 손 잡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와서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도와줄게.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너가 필요한 도움이 없다면 우리가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얘기도 해주고 싶어요. 사실 어릴 때 네다섯 살 때 크레파스 손에 쥐어주면은 방바닥이 도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예술이잖아요. 누구에게나 예술가적인 기질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눈이 반짝거리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 순간이 저한테는 뭔가를 만들고 창작하는 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요. 찬영 씨는 자신만의 색을 담은 작품 세계를 창조해가는 중입니다. 이 예술가라는 것, 이 작가라는 거는 직업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그 열의로서의 어떤 훈장 같은 거지 내가 이거를 돈을 벌려고 시작한 것이 아니다. 그건 그렇게 시작할 수도 없는 거다. 어려운 길이라는 걸 애초부터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그걸 끝까지 하고 싶은 사람들이 남는 거고 Thank you.